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일단 진마초치 길려 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가 나가서 일단 면포 넣고 정육포진 넣어보죠. 이분이 아마추어 고수라 가지고 두면 좀 재밌거든요. 일단 면포까지 넣어보고. 귀사까지 나가보겠습니다. 찾기를 확보해가지고 양찾기를 일단 확보를 하고 졸려서 만화상인이 진출하겠다. 요렇게 넣어보고요. 포가 넘는 수는 아까도 이런 대국이 나왔지만 차가 진출하는 수가 좋습니다. 포가 차를 걸면 못 나가거든요. 기마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조를 먼저 띄우면서 넣는데요. 반대로 돌아봅시다. 반대쪽으로 공략하겠다. 요렇게 넣어볼게요. 선수 원하는 상대로 변형포진도 둘수 있죠. 네, 변형포진을 둬도 됩니다. 궁을 이쪽으로 안 구원하신 건데 일단 장군 부르고 사로 받겠죠. 상벽을 일단 눌러놓고 중앙에 상이 나갈 수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찾기로 확보할 수도 있고요. 상이 나가겠습니다. 아, 호수 원화 상대, 예, 선수 변형포진 넣을 수 있죠. 원화 상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차가 여기 붙겠다는 거죠. 상 죽일게요. 친다, 먹는다, 먹는다. 안 내려준가? 일단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게 양득을 먹고 이 상이 또 죽으니까 여기 붙는 수도 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포가 넘으면 그때 이제 공을 틀면서 응수를 하겠습니다. 응수를 한번 해줄게요. 차가 3선 모으게. 오잉?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양득을 방비하시겠다 이런 건가? 한번 수비 한번 합시다. 수비를 한번 해주고 둘게요. 이 상위 때문에 포가 걸리는 자리인데 언제나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양득을 방비하고자 이렇게 두신 건데 그렇게 좋은 수라고는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포를 분할을 좀 하겠습니다. 요 자리 한번 가볼게요. 포 분할을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차가 일단 4선 올라섰는데 지금 이 포가 차를 걸을 수가 있거든요. 차를 걸면은 쓸었을 때 상으로 양터치는 수가 됩니다. 이렇게 넣어보죠. 찾기로 확보하겠죠. 먹으면서 차를 걸고 올리면은 포가 넘고요. 이 줄차를 세우면은 포가 이렇게 넘으면 됩니다. 포가 이렇게 넘으면서 둬도 되고. 이게 좀 묶이는 맛은 있는데 양득을 일단 먹었죠. 차포가 좀 묶여가지고 좀 기분 안 좋지만은 마가 아마 여기 뜨시겠다 그런 의도신 것 같습니다. 포를 먼저 넘길게요. 마가 여기 뜨는 수, 이 포가 여기 넘는 수가 좀 무섭기 때문에 먼저 여기로 이제 배치를 하고 차가 여기 때문에 이제 차가 이탈을 하겠습니다. 이탈을 먼저 해주고요. 지금은 이제 포가 넘질 못하죠. 포장이니까. 밀겠다 이런 건가요? 밀겠다. 밀지 마라. 이렇게 한번 두고. 이제는 이제 포가 포를 지켜주니까 이 차가 빠져도 될것 같습니다. 궁을 내려서 이렇게 좀 돌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나중에 포가 이쪽 자리 넘으면 좀 무섭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차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차가 먼저 빠져주고 이제 포를 넘기는 수 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 졸병대로 붙이면서 이쪽을 약화시키면서 둬도 되는데 졸병대로 붙이면 안 받고 이렇게 당길 것 같아가지고. 졸병대 붙이는 수는 좀 말고. 이 궁을, 이 차가 빠져가 포를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수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차가 빠져주고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을 내려주고 수비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좀 갖춰주고 양득을 먹었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봤죠. 양득을 먹었기 때문에 이득을 좀 취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포가차를 걸겠다. 포가차를 걸겠다 이런 거죠. 빠져줍시다. 포가 이렇게 차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빠져주고 포를 넘겨볼게요. 지금 이제 포로 이 맞대는 수가 됩니다. 맞대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죠. 포로 맞칩니다. 마 공을 내려서 수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포가 이제 넘겠다 이런 거죠. 넘겠다 이런 의도시고 공을 내리면은 아 이게 포가 넘어서 장군수가 좀 있네. 공 내리기가 좀 불안하네요. 넘어서 포장 형태가 좀 안 좋죠. 포로 받아야 돼. 뭐 내리고 포로 받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공이 돌고 싶은데 저는 이 포가 나중에 넘을 것 같은데 포장 보려면 이제 포로 막는 수로 둬야 되겠네요. 이게 좀 돌고 싶거든요. 도는 수로 못 두겠네요. 포를 넘겨주고 사로 받고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사로 올려가지고 이 포를 내리든가 이런 식으로 둬야 되겠네요. 지금 포가 차를 걸면은 좀 위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가 좀 좁네요. 갈 자리가 좀 없네. 지금 차가 뭐 여기 가면은 양포로 걸고 아 포로 걸고 양차 걸리니까 여기 가기도 그렇고 이게 좀 갈 길이 조금 좁네요. 이 포가 차를 걸었을 때가 이 차가 조금 좁습니다. 움직이기가 차가 먼저 이제 포로 하포로 넘기도록 할게요. 좋은 자리 먼저 잡으셨는데 공을 돌려버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가 언제나는 또 이런 자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수비를 하죠. 마가 빠지셨고 이러면 차가 먼저 한번 빠져보도록 하죠.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읍시다. 밀어서 먹어보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상위치하면 이제 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못 끼죠. 기물이 요렇게 한번 더 보고 이제 마가 지켜줘야 되거든요. 마가 나오던가 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마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 포가 넘어가서 지킨다. 뭐 저수도 나쁘지 않은 수인데 이러면 이 상이 이렇게 뜨는 수가 좀 있거든요. 먹겠다고 이렇게 한가 보죠. 상으로 상을 못 먹거든요. 포가 차 때리니까 계속 강제해 봅시다.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계속 묶어놓고 공략하겠다. 그렇죠. 마가 나오셨고 이러면은 이 마가 상으로 먹었을 때 마가 못 먹게 차가 요 자리도 가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끝까지 먹겠다는 거죠. 끝까지 상으로 상을 먹겠다. 오히려 차로 먹었으면은 좀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마가 먼저 떠서 차를 건다. 차를 먼저 걸어볼까요? 가라고. 가라! 먼저 한번 걸어봅시다. 그리고 먹어보죠. 먹으면은 포로 치나요? 먹어봅시다. 이게 포로 칠 수가 있는데 포로 치는 수는 마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차랑 포랑 양봉 거는 요소를 노리겠습니다. 차 걸려가지고 빠지면은 마가 포로 때리면서 포가 공짜가 되네요. 지금 뭐 차 걸려가지고 무조건 이탈해야 됩니다. 이 포가 공짜로 죽었네요. 그래서 아까 좀 마가 중앙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차를 먼저 걸면서 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쿠. 뭐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이러면 어떤 수가 있냐?
포가 여기를 때려버리고 지금 마로 못먹 쫓아가 죽으니까 포가 여기를 때려버리고 사로 먹었을 때 마가 뜨면서 이마까지 잡아먹어버린 수 그런 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마가 먼저 나가죠. 어차피 못 먹거든요. 먹으면 차가 죽으니까 못 먹습니다. 남았습니다. 아, 저런 수가 있나요? 어허. 야, 이게 포가 이렇게 넘는 수가 좀 좋네. 이러면 어떤 수가 좋을까요? 뭐,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먹어보고 이 포까지 다 먹을게요. 마가 먹으면 차로 먹고 묶이니까 이 포까지 먹을 수 있겠습니다. 먹고. 포 못 넘쳐 차가 죽으니까. 다 먹어보는 거죠, 이런 건. 뭐, 스타일 아시죠? 깔끔하게 다 먹어봅니다. 포가 있으니까 양마랑 차를 죽이고 자라를 죽이고 일단 마마를 먹었죠. 양마를 먹었고 그리고 이포가 넘으면 차가 죽으니까 이포까지 죽게 되네. 이포까지 죽게 되면서 뭐 살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오면 먹어보거든요. 먹어보니까 자나랑 마마포 뭐 이득이 나오면서 기권이 나오네요.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